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고소의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이 오기를 참 많이 기다렸는데요. 여러분이랑 지난주에 소통을 해보니까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5개월 동안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은 처음이어서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생각이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댓글창 먼저 살펴볼게요. 네, 김레전드님, 수정이 누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잭송님 반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오늘도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장에서 오늘도 이 무시무시한 장을 겪었지만 오늘도 이 시간만 만큼은 조금이나마 힘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영웅무포 고객 게시판에 올라왔던 문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좀 먼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장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다섯 자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말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에 아직은 좀 네,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채팅창에 다섯 글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미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고소에 아직은 좀 여러분에게 더 익숙해져야 하는 시간인데요. 고객과 소통해요. 바로 이 고소에죠. 그리고 이 꽃갈콘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그 소품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 꽃갈콘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꽃갈콘은 키움증권의 영웅문4를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웅문포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 궁금하신 점을 이 영웅문포 고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가 또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꽃갈콘 시작해볼까요? 오늘 질문인데요. MI 땡땡땡 고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멀티차트 4개를 띄워놓고 1개 차트를 분봉으로 설정한 후 나머지 3개 차트를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이 멀티차트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생소한데요. 멀티차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멀티차트, 지금 멀티차트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데 이런 지금 다섯 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남겨주시고 있어요. 근데 일단 멀티차트 자체를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멀티차트를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꿀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랑 이 차트에 대해서 보는 거는 아마 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나는 차트가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주식 앵커의 꿀팁, 유튜브에서 있는 차트 얘기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첫 방송에서도 제가 차트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복습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멀티차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멀티차트는 화면 번호 기억하세요. 0607입니다. 네, 0607 화면 번호 켜니까 지금은 제가 먼저 초기화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렇게 화면 번호 0607을 틀면 종합차트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멀티차트, 멀티라는 거 뭔가 딱 듣기만 해도 되게 편할 것 같죠. 원래 사람도 멀티태스킹이 돼야 편하거든요. 저는 청소도 하고 노래도 듣고 친구랑 통화도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좀 멀티태스킹이 되는 편인데 이 차트도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그만큼 만능이라는 건데요. 이 멀티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1 곱하기 1, 그러니까 한 화면만 열려 있는데요. 이 멀티차트 여기를 눌러보시면 보시면요. M 곱하기 N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 이렇게 2 곱하기 2, 마치 빙고 같이 되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5 곱하기 4.
20이에요. 이렇게 켜면 이게 다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빈칸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전부 다 눌러서 개별 종목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모니터가 나는 좀 많이 크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20개까지 차트를 열어놓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이 띄워놓으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머리도 아프니까요. 저는 오늘 2 곱하기 2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금 삼성전기 띄워져 있고요.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는 네 SK하이닉스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뭘 넣어볼까요? 현대차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4개의 차트를 제가 각각 이렇게 딱 띄워놔 봤습니다. 이 키움 현재가 또는 개별 종합차트, 원래라면 지금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각각 차트를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하는데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화면에 멀티 구성으로 이렇게 4개를 띄워놓고 보실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멀티 차트에서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바로 동기화 기능인데요. 동기화 갖게 만든다는 거죠. 버튼 하나로 바로 내가 원하는 설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모든 차트가 일봉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고객님께서는 3분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분봉으로 바꿔 볼게요. 3분봉. 근데 여기 지금 삼성전기 하나만 3분봉이 돼 있고 나머지 차트는 전부 다 1봉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3분봉으로 모조리 바꾸고 싶다 할 때 하나씩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삼성전기를 클릭을 해놨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의 차트 가에 이 모서리에 빨간 색깔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선택이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 위에 본 버튼이 총 4개가 있어요. 종목, 주기, 기간, 그리고 지표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기로 한번 해봐야겠죠? 주기를 딱 눌러주시면 순식간에 이 4개의 차트가 모두 3분봉의 차트로 바뀝니다. 되게 신기하죠? 지금 댓글창도 보니까 네, 차트 4개 정도가 딱이네요. 잭송님 얘기해 주셨고요. 네, 지금 번호가 몇 번인가요? 이러면서 얘기 주시고 있는데요. 화면 번호 0607입니다. 화면 번호 0607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른 버튼들도 있는 만큼 한번 또 눌러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 다 종목이 4가지 종목이 있는데 나는 이 종목들을 4개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삼성전기 하나만 가지고 4개를 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삼성전기를 가지고도 분봉, 또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 화면을 눌러주시면 또 빨간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는 종목대 있죠. 이 종목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4개 차트가 모두 삼성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여기는 3분봉 돼 있고요. 여기는 한번 1봉으로 바꿔볼게요. 1봉으로 되고요. 여기는 주봉.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봉 해볼게요. 월봉으로 해서 내가 이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는 이 봉 차트의 흐름을 일별로, 분별로, 주별로, 월별로 다 보고 싶어 하신다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오늘은 또 안 눌러봤지만 기간이나 지표 역시 똑같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또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완벽하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내 거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또 잠깐 채팅창 보겠습니다. 작업용 컴퓨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질문들은 또 영웅문 고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화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멀티 차트의 동기화 기능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채팅창에 오늘장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 5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장에 대한 5자 지금 남겨주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김레전드님께서 형아들 힘내라고 귀여운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벌써 마무리냐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오늘은 멀티차트를 알려드렸지만 0615 잠깐 또 설명드리면 미니차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미니차트는 영웅문포의 종합차트를 축소해 놓은 쪼꼬미 버전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스마일님께서 계속해서 답변 주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해 스마일팔디님 가지마 앙대 이렇게 하셨는데 임시필명 너무 귀엽다 라고 주셨는데 이거 귀엽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잭송님 답변이 있는데요. 아, 지나가리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다섯 자로 주셨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 꽃갈코는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영웅포 게시판에다가 질문 마음껏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고소해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